전시장에 이렇게 도착을 하면은 포장을 제거하고 액자 앞에 먼지 한 번 더 제거를 해줍니다. 뭘까요? 아니요, 됐어요. 이런 가식적인 연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자, 다음은 액자를 어떻게 전시를 할지 일단 위치를 한번 잡아봅니다. 이렇게 여기다 놨다가. 또 작품별로 맞는 위치로도 한번 선정을 해보고 액자나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도 설정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액자를 걸기 전에 미리 위치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다음은 레이저 수평기를 이용해서 벽에 레이저를 쏘고 액자를 그 선에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걸어갑니다. 설치가 얼추 끝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액자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수평을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여주대학교 사진영상과 동문회 회장님이십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 1년 후배예요. 꼭 나이와 학번이 거꾸로 가는 여주대학교 사진동문회입니다. 여기 건프린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 보이는 액자들은 건프린트라고 좀 특수한 인화 방식이에요. 근데 이 건프린트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저희 이렇게 동문 중에 계셔요. 그리고 암실 작업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영상이 조금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건프린트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작품이 건프린트를 하시는 분의 작품이고, 자, 우리 교수님 작품인데, 우리 교수님도 이번에 건프린트로 작업을 하셨어요. 자, 우리 사무국장님 사진이고, 자, 이렇게 액자 테두리가 없는 것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디아색이라고 이제 많이 하죠. 요즘에 전시도 많이 하고. 자, 그리고 이런 거는 관액자라고도 하고 돌출액자라고도 하고. 자, 기본적으로 많이 보이는 액자죠. 자, 패션 사진을 찍으시는 동문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사진을 찍으시는 우리 동문이시고. 자, 우리 선배님이시고요. 여주대학교 교수님 사진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회장님 사진이고요. 자, 여기는 이번에 졸업생 사진이 한번 꼈어요. 자, 우리 동문 사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 사진입니다.